안녕하세요. 산일보 이승훈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근데 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처라고 하던데. 아 근데 어딘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들어보시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일보의 이승훈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근처에 남경복국집이라고 유명했었다고 들었어요. 남경복국집. 네. 문재인이도 나오네. 네, 문재인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 그 위치를 몰라서. 내가 여기 법원 있을 때 내가 우리가 그 여기 30년, 40년 살아도 네. 문재인 노무현 사무실은 여기 없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아, 여기 근처에 없었네요. 보국집이 어디냐고 아마 이 골목 저자리 아마 이쪽이요? 예, 그걸 내가 뭐 어. 식당인데 거기 가서 물으면 되는데 그 곧장에 그 보국도 네. 있었고 그 뭐고 네. 개구리 보신탕집도 있었고 아 보신탕집도 있었고 그 곧장 할까 보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일보 이승훈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근처라고 해서 아 여기 코너 네. 돌면 바보면이라고 있거든요. 그 네네. 건물이 옛날에 복국집이었어요. 아. 아마 이거 맞을까 보면 위에가 온룸이라서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 건물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돌면? 네, 바로 돌면 소방서 있죠, 여기 옆에. 네네. 소방서 옆 건물이야. 아.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부산일보의 이승훈입니다. 아, 부산일보 나오셨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 결과 나오고 해서 네, 저희가 흔적을 찾는다고 네, 이제 당선자 후보, 당선자의 흔적을 찾는다고 왔는데 이 건물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이 주였다는 그 건축물대장도 제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 그게 있습니까? 네. 그 여기 지금 저 사생 사진 주인 네. 이정희 여사님이 복국집을 하셨고요. 네. 복국집을 하셨고 네, 하셨고. 왔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왔나. 고마워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가 되고, 뭐, 그대들은 뭐, 기다락해도 뭐, 손자밖에 안 돼 보인다, 지금.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아. 내가. 직접 찍으신 이걸 찍어서 내가 예. 나중에 요원으로 역사에 남기려고 아, 예. 이걸 순간 놨는데 예. 우리 손녀가 어제 대통령 됐다고 울고 밤중 11시한테 전화 갔더만은 이 사람이 이걸 올리가지고 시끄럽게 됐는지 아, 그래 그렇구나. 오늘 우리 부산일 보니까 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 인터넷 그걸 올렸다 예를 들면, 갑자기 지금 막, 이, 막, 난리가 나네, 지금. 그래서 내가 참, 아, 지하고는 통화도 안 했는데, 그래, 이래 됐습니다. 이래 됐는데, 2층, 3층은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사무실. 1층은 내가 복집을 하고, 네. 4층은 살림집을 인자. 누가 해가지고. 살았습니까, 4층에? 네? 4층에 누가 살았습니까? 내가 살았어. 아, 살았어. 그래,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살고, 저건 네. 3층을 쓰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문빈이 돈이 없더라고. 네. 그래서 대출로 받고. 그래 이제 또 정병까지 합쳐가지고 3분의 3분의 1 하고 우리가 2분의 1을 해가지고. 아, 같이? 예, 같이 이제 내가 사닥해가지고. 나도 다 살 형편이 안 되고 또 저 문빈도 살 돈이 안 되더라고. 그래 이제 샀어. 사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어머니 밥 안에 보급식을 어머니가 하셔. 어머니는 뭐 노동자 뭐 자식들 민주화를 일한다면서 노동자도 모르면서 노동률도 모르면서 노동자를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너무 똥단이거든 소리를 해서 또 저거는 무슨 소리고 싶어서 내가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아 내가 한 집에 살면서 쳐다보니까 너무 안 되고 불쌍한 거야. 정말 가방 하나도 제대로 안 가지도 아니고 일복 하나도 제대로 못 가고 참 생각하니까 내가 카드를 신자지만은 인간으로서 저 사람은 무슨 성직자도 아닌데 어쩌면 저럴 수 있나 싶어서 지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지금 잘하면은 로펌도 갈 수 있고 한데 변론비를 1,0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는데 40만 원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또 무료로 변론 해주는 게 또 아까 학생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그 장기수 선생님들 돈이 있겠어? 그것도 뭐로 변론 해줘야지. 그러니까 자기 옷 안 놔도 못 사겠고 그리 비싼 복국 한 그릇도 못 먹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번에 대통령 놓을 때 내가 생복을 사가지고 그리 보내서 먹으라고 지금 노무현은 탁 좀 성남이는 탁 지금 경상도 식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참을선 좀 많다 까지 속이 상해도 노무현 그리고 우리가 봐도 옆에서 볼 때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의롭지만은 그렇게 막 할 때 보면은 좀 안 했으면 쉽다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그런 걸 다 참고 그 밑에 또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몇십 년을 돼도 그대로 자기가 안 나가면은 같이 있고 그래 하는 걸 보고 참 놀랬습니다. 내가 지금 삼촌 옆에서 보니까 다른 데로 가면은 그 옆에 또 변호사들 와서 밥 먹고 하는 보면은 다 검사들 밥 사주고 판사들 밥 사주고 하는 거 보소 거기 그 수요 한 사람에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 대접하는 꼬라지로만 봤다니까 지금 하면아 싶어 대접하나 싶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듣기 좋으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했다. 우리 문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부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세월호 자식들 문제 남북 평화적인 통일문제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일 우리가 기찻길로 우리 자식들이 유럽도 또 지금 러시아도 평양도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소녀상 문제도 합의가 더 잘 돼서 어렵지만은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은 첫째는 저는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그렇게 되기를 문 대통령한테 부탁합니다.